클리퍼 신고도 없어. 이름도 너무 좋고. 아 잠깐만. 체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 안 돼. 다들 너무 많이 먹었어. 저런 거였나요? 아 저런 거 아니었다. 아니었죠. 우리 아빠 시대. 우리 아버님 시대야 저거는. 다음에 시간 되면은 다음에 한번 와서. 좋아요. 또 구경해봐. 우리 이제 극장으로 가자. Wow. 아, 드림아트 센터. 여기 관이 네 개 있거든? 1관, 2관, 3관, 4관 있는데 어떤 거 보고 싶어 오늘? 미오프라텔로. 어? 나도 이거 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로? 너무 좋네요. 이거 부를까 이거? 네. 혹시 그 미오프라텔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이탈리아어로 나의 형제? 오. 나의 형제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 이게 원래 미아 파밀리아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의 프리퀄격인 작품이래. 그러니까 미아 파밀리아는 나의 가족, 마이 패밀리 그런 뜻인데 거기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히스토리들, 그 작품의 히스토리들이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지. 이 마피아들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제 스티비는 이 써니보이를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알고 있어. 지금 오늘 공연하는 분들 중에 친한 배우 있으세요? 여기 치치 역할의 승현이 형이랑 우리 써니보이의 지온이? 분장실 가서 만나러 갈까? 와 진짜요? 아니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어렵다고 가자! 와, 아 너무 설렌다. 너무 설레요. 여기서 공연 본 적 좀 많지? 네, 좀 많이 와봤죠. 여기 공연 보러. 근데 사실 이렇게 사람 없을 때는 그지? 처음 와봤지. 이게 원래 이게 사실 일반 관객으로 왔을 때는 이렇게 빈 객석과 무대를 볼 순 없잖아. 이 봐봐. 또 항상 객석에서는 무대만 바라보잖아. 근데 이렇게 무대 쪽에서 객석을 맞아요. 바라보면 느낌이 또 다르다. 저기 콘솔이고 여기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 무대? 그 세트가 너무 신비스럽고 그지? 한번 밟아볼래? 어? 그래도 돼요? 될걸? 올라가보자. 네. 어때? 객석 바라보는 거 다르지? 완전 다르지? 우와! 이게 정말요? 정말 달라.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정말 달라. 센터에서야지. 제가... 어때? 너무 좋아요. 너무 공연하고 싶어져요. 무대는 사실 진짜 매직이야. 이게 힘들다가도 이게 쓰면 힘이 난다니까. 전화도 있네. 여보세요? 네? 어. 아 뭐라? 매진이라고? 아 벌써 매진이에요. 매진이라고 자리 없다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치? 우리 저희 저 끝에서 봐야 돼. 사석에서. 춤 같은 거는 또 많이 췄어? 어 춤보다는 노래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아 그래? 노래 잘하겠네. 아니요, 배우님 앞에서. 아 무슨 배우님 앞에서야. 그냥 노래 너 혼자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 소절만 불러봐 그러면. 아 준비를 안 해서. 준비를 안 했어? 그래. 근데 갑자기 이렇게 시키는 게 부담스럽긴 해. 근데 해야 돼 우리들은. 뭐 하지? 어머. 그냥 너가 혹시나 뭐 부담스럽지 않은 한에서 그냥 즐겨 부르는 노래나 뭐 노래가 그러면은 연기 한 소절 해도 돼. 나 인터뷰랑 트레이스유 했었거든. 인터뷰 봤었다 그랬지. 네네. 너무 재밌게 봤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 그 처음에 이제 과거로 빠지기 전에 퍼즐을 맞추면서 글을 쓴다는 건 흩어진 파편들로 퍼즐을 맞추는 것. 아 역시 대원님 목소리 진짜 감미로워요. 그래? 아유 넌 뭐 무대 서니까 뭐 생각나는 노래 같은 거 있어? 지금 부르라고요? 아니 그냥 나는 뭐 그냥 슬쩍 했잖아 그냥. 아주 먼 옛날에 왕의 아들과 함께 살았다네. 황금별인가? 네. 아. 맞췄어요. 딱 알았어. 딱 알았어. 너는 황금별이 될 거야.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너는 황금별이 될 거야. 알았지? 잊지 마.
네.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가운데. 아, 쓰는 거예요? 예. 네. 아, 되게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별로였습니다. 바쁘신 분이 없다. 아, 아닙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승현, 우리 이승현 배우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그 유학 오셨는데 네. 그 연기 지금 배우 지망생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귀한 시간 좀 뺏었습니다. 아니, 별로였습니다. 네. 가운데로 오세요. 아니요. 가운데 아니구나. 네. 네. 그 길게 마이크 테스트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원래 그 일종의 루틴인가요? 아, 루틴한 건 아니고요. 노래가 마음처럼 안 돼가지고 제가. 무슨 아, 말씀이세요? 마이크 테스트. 되게 겸손하시네요. 그 아이유가 3단 고음하잖아요. 아. 이거 5단 고음이에요. 5단 고음. 네. 최고. 그 사이가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 아, 최고예요, 최고. 아, 네. 성대 이 네. 음성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항상 안 좋다 믿고 있어요. 아,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아. 비결이 있다면 본인만의. 어,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겠지만 잠을 잘 자야 돼요. 아,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네. 진리예요. 잠이 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모두가 하겠지만 가습기 켜놓고 자야 되는 거예요. 수분 공급. 예, 예. 그렇죠. 그럼 물 많이 먹으면 좋다고들 하는데 저는 물을 많이 먹으면 배가 많이 불러서요. 화장실만 자주 가게 돼요. 화장실만 자주 가게 돼요. 되려 가습기를 끼고 사는 게 물 많이 먹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게, 아니 이게 막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그 막 줄이 없고 백이 없고 뭐 기회가 닿지 않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진짜 잘하면 다 돼요. 노력 정말 잘하면 실력이 있으면 어디선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 발 다 담궈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언젠가 빛이 날 거다. 예.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죠. 황금별이라고. 감사합니다. 와, 재밌게 봤어?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나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 네. 아까 전에 우리가 공연 보기 전에 배우들 인터뷰 간단하게 했었잖아. 네. 한번 그렇게 인터뷰하고 얼굴 보고 또 공연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치? 더 재밌고 네. 더 뭔가 좀 더 그 배우에 대해서 입이 잘 되지 않아?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알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가까우면 참 그 입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 나 너무 재밌게 봤어. 아, 배고프다. 우리 빨리 뭐 먹으러 가자. 좋습니다. 그 여기도 약간 인테리어 분위기가 아까 우리 커피숍 갔었던 데 있잖아. 커피 한약방처럼 약간 오리엔탈해. 맞아요. 그치? 봐봐, 약간 클래식하고 목재에다가 책상 이런 디자인도 그렇고 요새 이런 인테리어 대세인가 봐요. 맞아, 클래식. 클래식은 영원하다는 말이 있잖아. 클래식. 너 영어도 한다 그랬지? 클래식. 아, 클래식. 식을 약간 식 해줘야 되나? 어떤 코스가 제일 마음에 들었을까요? 다 좋았었는데 배우님 선물해 주실 때도 너무 좋았고 또 공연을 볼 때도 너무 좋았어요. 아, 역시 대학로는 공연이야. 맞아. 나도 좋았어. 근데 나는 공연을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는 입장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공연을 보면서 많이 배워. 아, 관객의 입장이 됐을 때 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저도 그 코로나 때문에 좀 한동안 못 보고 있는데 지금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어요. 아, 잘 지나갈 거야 코로나도. 와. 아, 벌써 헤어질 시간이나요? 아우, 오늘 하루 종일 가이드 받느냐 고생했어. 가이드 시켜주느라 감사합니다. 아니 재밌었어? 재밌었습니다. 네. 아, 진짜 다행이다.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난 사실 나도 덕분에 이렇게 대학로에 이렇게 재밌는 볼거리들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 너무 고마웠어 덕분에. 또 덕분에 더 새로운 매력들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다행이다. 대학로에. 나도 지금 공연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시간 되면은 네, 좋아요. 공연 구경 와. 초대해 주세요. 알겠어, 초대해 줄게. 네. 알았지? 네. 건강하고 우리 또 만나자, 알았지? 네. 조심히 가.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 감사합니다.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가 소개를 받고 제가 오히려 몰랐던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되게 뜻깊고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공연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이 한국 공연계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국에나 어느 때에서나 이 대학로에 오셔서 정말 공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먹거리, 볼거리, 또 들을거리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문화가 숨쉬는 거리, 대학로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뷔한 게 언제 5년 차인데 연극 전공했기 때문에 전에서 공연보고 대학로 많이 다녔었지만 대학로 지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전동화 배우님과 함께 투어를 하면서 많은 맛집도 발견하게 되고 책내 가게도 많이 알게 돼서 정말 재미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